최근에 소위 변호사업이 대납 우혹 녹취록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이모 씨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. 국립과학 수사 결과 부검 결과는 이분의 사망이 지명으로 밝혀졌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죽음에 마치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무슨 흑막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고 국민을 현혹시켰습니다. 급기야는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께서는 이 죽음은 강해된 죽음이다. 이재명 후보가 이 책임으로부터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. 또한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죽임이 강요될지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.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이재명 후보의 인격을 살인했습니다. 불만 실정법을 위반했습니다.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이 대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판사 출신으로서 본인의 발언이 실정법 위반이 된다는 법률을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언한 점을 저희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금일 김기현 원내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. 중앙지검은 이 고발 사실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나아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서도 이 사건의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걸 알고 있는데 속히 결론을 내므로써 이 사건을 둘러싸고 무수한 억측이 더 이상 난무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